안녕하세요. 고가무용문화재 침선장 이수작 김혜란입니다. 오늘 여자 배자를 제작해 볼 건데요. 여자 배자는 보시다시피 앞뒤길 차이가 거의 없고요. 그리고 옆선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이 안쪽에 안감 대신에 털을 넣어서 방한용으로 입기도 하는데요. 오늘 제작할 것은 털 없이 그냥 겹으로 제작해서 봄, 가을에 입는 겹배자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여자 배자를 제작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